7장. 드디어 마고 대성에서 마부님께서 그 성에 살았던 마고의 백성들한테 벌을 내렸어요. 벌을 내리고 나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중에 제일 어른이신 황궁씨께서, 마지께서 무슨 행동을 취해야 되죠. 이에 사람들이 원망하고 타박하니 백소씨족의 지소가 크게 부끄러워져서 얼굴이 붉어져서 권성을 이끌고 성을 나가 멀리 숨어버렸다. 그 숨어버린 곳이 오늘날 중건동 지방으로 보여집니다. 나가서도 그 근본을 알지 못하고 죽으라고 뒤지게 싸우는 민족. 그러니까 중동 지역 말고 또 있습니다. 또 포도의 열매, 포도의 열매를 먹은 자와 수착을 아니한 자도 역시 모두 성을 나가 이곳으로 이곳저곳으로 흩어져 가니 황궁씨가 그들의 정상을 불쌍하게 여겨 마고대성의 마고께 고별하여 말하기를. 여러분의 미혹함이 신비하여 성상이 변이한고로 어찌할 수 없이 성 중에서 같이 살 수 없게 되었어. 마고대성에서 떠나는 거야. 그래서 이 티베트 마고대성에서 동서남북으로 각 마고의 백성들이 떠나는 과정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나 스스로 수정하기를, 수정자강 하기를 열심히 한 불시복권, 쉬지 말고 열심히 해라. 그래서 수정자강 불시복권, 부도복권 사회통화 이렇게 제가 내시는 그게 내 문구가 부도지 전체에 사는 거예요. 미혹함을 깨끗이 씻어 남김이 없으면 자연히 복본할 것이니 노력하고 또 노력하시오. 이때 귀와 토가 서로 마주치어 시절을 만드는 광선이 한쪽에만 생김으로 차가 어두웠으며 수와 화가 조화를 이름으로 핏기 있는 모든 것들이 시기하는 마음을 품으니 이는 빛을 거둬들여서 비추지 아니하고 비추어주지 아니하고 성문이 닫혀있어 들을 수가 없기 때문이었다. 왜? 마법께서 마고대성의 문을 닫아버리고 그 벌을 내려서 마고의 백성들은 사해로 분거를 시키고 그 수정을 통해서 확인이 되지 않으면 다시 마고대성의 문을 열지 않겠다. 12,000년 전이에요. 지소씨의 출산 12,000년 전에 백소씨에게 지소씨 중근동 지방으로 갔다. 이렇게 타락된 상황 속에서 나오는 것이 반성인데 이에 사람 세상이 원망하고 고박을 하니 지소씨가 크게 부끄러워 얼굴이 붉어졌다. 권석을 이끌고 성문을 나가 멀리 가서 숨어버렸다. 이렇게 갔어요. 이렇게 태어복기시 문양을 가지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갖고 사는 사람들 지금도 죽으라고 하루가 멀다고 지어덮고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청대와 고탑을 싸우면서 왜 싸우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나중에 마람들을 한부와 권사들을 사회에 보내서 이렇게 가니까 정부자 우리로 따지면 박수무당이겠죠. 청대와 고탑을 쌓는데 부도의 일을 어떻게 잊었냐고 하니까 그냥 미안해서 고개를 못 들고 죄송하단 말만 연신했다는 거예요. 아스타나 이 성도거든요. 여기가 아트루판인데 여기 원래 트루판 본지에 이 보키 요하도가 발굴된 곳이 아스타나예요. 아스타나. 근데 그게 옛날 이름 아사다입니다. 아사다. 고조선의 수도요. 티브이의 아스달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곧 합니다. 송중기 나오는데 그게 고조선 아사달을 각색을 해서 만든 드라마입니다. 나중에 꼭 한번 보세요. 어디서 나옵니까? TVN. 엔? 네, TVN. 근데 그 한 해당 제작비 그게 30억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그거 제작한 사람은 틀림없이 뭐 한 대 맞고 제작한 거예요. 위대한 일을 올해 고조선의 역사가 드디어
세상으로 나왔고 2017년도에 프리메이슨이 세상으로 나온 이치는 배달국의 역사가 곧 세상으로 나온다는 이치하고 똑같습니다. 여기서 박수 치셔야 됩니다. 기가 막힌 운명의 장난처럼 역사의 시간의 궤도가 딱 맞아 들어가고 있어요. 야, 이럴 수가 있냐. 수정법본의 맹세. 근본으로 돌아가기 위한 수정의 맹세. 오미의 변으로 인해 타고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불씨만 먹고 사는 신과 다른 생명을 취해서 음식을 먹고 사는 인간. 이 두 종류의 세계가 이루어졌다. 내 몸에는 신과 짐승의상의 두 개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신의 존재의 성향을 보존을 하고 나머지는 버리는 작업이에요. 그게 바로 수정이에요. 황공신은 일부러 춥고 험한 북쪽 천산산맥을 택해서 북쪽으로 출성을 했다. 기가 막힌데 요 트루판 번지 뭐 하영산이 있는데 여기는 매일 온도가 7, 80도 정도 올라가는 뭐 아무것도 못 사는 불타는 산이 있는 그 뒤에 천산산맥 여기에는 1년 내내 눈이 녹지 않는 그런 춥고 험한 땅으로 황공씨가 출석을 하셨어. 자, 지소의 오미의 변호인에 타고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불씨만 먹고 사는 신과 타성의 음식을 맡고 사는 인간, 이 두 종류의 세계가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나는 짐승이요, 인간이요, 신이다. 수정을 하려고 하는데 나를 돌아보니 어떤 상태에 있는가? 이 오미의 변 이후의 사태. 이미 빛이 한쪽으로 쏠려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나의 상에 시기심이 일어난 것이다. 내 마음의 모든 탈에 근원은 시기심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시기심이야말로 희노애락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인간의 근원적인 병으로서 이것을 넘어서지 못하면 인간은 절대 신에 도달하지 못한다. 우리 마누라가 조금만 나한테 더 잘해줬으면 이런 마음을 버리라는 얘기. 내가 어떻게 마누라님은 하루 종일 일을 해서 들어가서 힘은 들지만 집에서 그냥 하루 종일 펑펑 나는 우리 마누라님을 더 편하게 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게 안 돼. 인간의 시기심 때문에. 시기심이 머리로 상단으로 올라가면 욕망을 엄청나게 상승시키는데 모든 욕망에 근원적의 상식 요인은 희노애락의 감정이 아닌 바로 이 시기심이다. 시기하는 마음을 품게 되니 이로 말미암아서 모든 빛을 거두어 드리고 비추지 아니하니 성문이 닫혀졌다. 자, 복분을 하기 위해서는 부도제에서는 두 가지를 전제로 하고 있어요. 마고는 인간의 본질로 설정돼. 우리는 하늘에 잠이 온 북극성에 본래 우리가 갖고 왔던 그 을, 그 본성대로 돌아가야 된다. 그 마고, 북극성이 그냥 회복해야 될 일군의 인간의 본질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복본을 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전제가 되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마고로 들어갈 수 있는 주체로 자기 자신이 거듭나기 위해서 수정을 해야 하고 그래서 수정자강 수련을 내가 해서 스스로 강하게 해서 증빙을 받고 이것을 불식복본 쉬지 않고 해나라. 두 번째는 부도의 구성원이 되는 것이죠. 즉 수정과 부도를 통해서만이 마고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다. 이 부도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 첫째는 부도 구성원의 자격을 갖춘 만큼의 1차 수정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은 부도의 구성원으로서 마고에 돌아갈 수 있는 2차 수정이 필요하다고 부도지는 말하고 그래서 부도 복권의 뜻을 가지고 있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1차의 수련을 통해서 그 검증을 거친 집단들이 모여서 힘을 모아서
그 대표자가 마법계 증빙을 받으면은 빗장이 이렇게 삐껴져 있는 마고 대성을 문에 열고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수정하기를 열심히 하여 미혹함을 깨끗이 씻어 남김이 없으면 자연히 천성을 되찾을 것이니 노력하고 또 노력하시오. 이것이 두도지가 주는 복분의 메시지다. 우리는 1만 천년 천년민속의 자손이니 이 지구상에서 두도지의 복분을 가장 쉽게 이룰 수 있는 모든 자질을 갖고 있는 종손님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준 특징이 머리에 삼각형 뼈 하나, 눈 아래 두 개의 구멍. 그리고 유전적 다섯 가지 특징을 주셨잖아요. 그렇게 된 사람은 3일 또는 7일, 21일만 제대로 된 나의 족보를 알고 수련을 하면 더 이상 수련을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자, 수미산의 모습을 한번 보면서 오늘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